좋아요, 구독.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처럼 몇백억을 가지고 몇천억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10억, 좀 많으신 분들 20억, 좀 작은 대략 범위는 1억 정도 수준 전후 정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넘버원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포트를 구성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사 플로우를 보면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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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수급이 계속 그걸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예, 마지막까지 우리는 2차 전지를 봐야 돼요. 단번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은, 오늘 종목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음극재 쪽에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실리콘 음극재죠. 그죠? 예,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실라이온 인수라든가 포르쉐 타이켄 실리콘 음극재 탑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현대 기아차의 그 현대 기아차의 음극재 배터리 차기 전기차에 적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극재가 주목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재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주목하죠. 현대 기아차도 주목하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있나요? 비싸다. 아, 뭐가 비싸다는 거죠? 예, 성장세를 본다면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조금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차트 흐름 좀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매도 사인 나왔나요? 매도 사인 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전고점이죠. 전고점을까지 올라온 주식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뚫을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더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고점 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뚜껑이 열린 종목이 더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여러분들이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목표가 16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6만 원 이 개념보다는 요거는 그냥 제시를 해야 되니까 16만 원이고 하방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만 제한을 하시고요. 10만 5천 원만 안 깨지면 무조건 들고 간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10만 5천 원 부근이 이제 매일매일 바뀌겠죠. 기준점이 어쨌건 대주전자 재료 주목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공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